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목요일 찾아왔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만 되면 우리 장외 주식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소영주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요일만 되면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만 되면 시장이 폭락해서 참 할 말을 얻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장외 주식 시장은 예. 여전히 ING 진행 중에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 이럴 때는 장외 주식에 투자해 보십시오. 네. 지금 시장이 아닌 미래 시장에 투자하는 장외 주식 매력 있습니다. 매력을 찾아서 떠나봅시다. 지금 어쨌든 투자 시장 자체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 이 상황에서 정말 좋은 시기가 왔을 때 어떤 우리가 이 선택,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했던 이 선택을 나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이 구간을 함께 우리가 헤쳐보면 좋겠네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슈들부터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EVR 스튜디오라고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네, 전해드렸던 기업입니다. 자, IPO의 속도를 낸다라고 한다니 솔깃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혹한기죠. 정말 예. 투자의 혹한기에 340억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대단한 소식이다. 예. 기본적으로 SI와 FI 양 곳을 합쳐서 기본적으로 340억 원이 이 혹한기에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말 모든 시장이 어렵고 기관 투자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받았다면 그 회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한 제일기획과 LG전자가 눈에 띕니다. 제일기획과 LG전자를 합치면 2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투자 전체 60% 이상을 거의 제일기획과 LG전자가 기본적으로 전략적 파트너를 구축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가 좋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했습니다. 이런 혹한기에 투자받은 EVR 스튜디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혹한기 속에서도 자본을 유치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괄목할 만한 부분이죠. 따라서 우리도 투자 관점에서 이 기업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부터 언급을 해주셨던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행보도 기대가 되네요.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마켓컬리 이야기를 거의 매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 가치가 1년 새 반토막도 아니네요. 1조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4분의 1이 된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4조 원대 주식이 비상장 시장에서 1조 원대로 주저앉았고 이미 마켓컬리는 심사를 통과한 기업입니다.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2023년 2월까지는 반드시 상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1년 후에 재상장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의 혹한기 장외 주식에 돈줄이 마른 상태에서 마켓컬리 시장 지배력을 떠나서 현재 적자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시장의 VC들, 특히 기관 투자의 VC들부터 애면받고 있고 또한 시장이 이렇게 역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켓컬리가 선뜻 2022년도에 상장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 이미 52조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켓컬리 앞으로 행보 눈여겨보면서 보수적 투자 관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안개 속에 도사려진 마켓컬리.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개화가 되나 싶더니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커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IPO 자체에 있어서도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상황. 저희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집중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요즘 좀 전기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전기차 관련해서 뭐 배터리 쪽 품은 쪽도 많은데 배터리가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인프라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충전 쪽도 중요한 이슈잖아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주요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모빌리티 시대에서 이 충전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에 플랫폼 시장이 주식 시장을 장기적으로 지배해 왔습니다. 그 전은 바이오 시장이 지배를 했고 그 전에는 태양열 시장이 지배를 했었고 그 전에는 닷컴 시장이 시장을 지배했듯이 지금
2022년도를 접어들면서 바로 모빌리티 시대가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끔 현대 엔지니어링 또는 현대 캐피코가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현대 엔지니어링인 52도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고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주도될 앞으로의 시기에 있어서 주도될 사업적 아이템이죠. 파이프라인 확대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또 제시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이번엔 카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참 말이 많았던 기업인데 최근에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드나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카운트는 여전하다라는 부분 좀 짚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온하트라고 그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입니다. 그쵸.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연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쪼개기 상장의 반발로 받았고 이미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백기를 들었죠. 요즘 카카오 정말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카카오 사태를 보면서 카카오가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현재 주식 가격은 개인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비상장에 있는 카카오 관련 회사들, 카카오 모빌리티를 비롯한 카카오 관련 회사들이 아마 2023년도에는 상장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카오 관련주는 여전히 시장에 뜨거운 관심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 주식에 있는 카카오 관련 주식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쪽의 이슈가 워낙 주말부터 굉장히 컸던지라 그룹주 입장에서는 어떨까 싶었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 비상장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 좋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 없는지 잘 투자의 기회로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 없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예, 프로스테믹스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엑소존 예. 이야기를 이전에 한번 있어요, 소장님.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프로스테믹스와 CK 엑소존이 엑소존 관련 연구소를, 첨단 연구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우리가 CK 엑소존 하면 시각체로부터 세포처리 기술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고 이미 인체 세포를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엑소존이 가장 안전한 물질입니다. 이 프로스테믹스와 함께 CK 엑소든이 이런 연구소를 출범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시장의 전망성을 상당히 밝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구소 출범하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써가는 모습도 저희도 조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시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한 주 동안은 또 어떤 흐름 보냈을지 궁금해지네요. 시장이 답답하게 흘러가면서 좀 살짝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흐름은 없었지만 우리가 거래소 코스닥이 시속게임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로 비상장 주식에서도 이런 형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눈에 띈 건 빗썸 코리아가 12만 원까지 밀렸다가 다시금 14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있고 두나무가 15만 원대 밀려서 다시 16만 원까지 가상자산 플랫폼 기업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일부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격이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이번 한 주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EVR 스튜디오가 다시 9천 원대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340억이 넘는 투자금액을 유치하면서 앞으로 2차와 3차의 투자금이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장에서 반응하면서 다시 9천 원대를 회복했다.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동안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 야놀자, K뱅크 이 세 개의 기업들이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52조 최저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누차 말입니다. 이 신사업 플랫폼 기업들이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시장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자 성장 기업에 지속적으로 장외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는 당분간 보류해 주시고 신사업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방향을 잡을 때까지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놀자가 3만 7천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알고 있는 K뱅크, 상장을 앞두고 있는 K뱅크가 만원손이 유태롭습니다. 유태롭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정말 이런 기업들이 과연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 이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놀자, 비바, 리퍼블리카 이런 신사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에서 힘을 못 치면서 장외주식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장외주식의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를 본다면 정말 낙가에 50위도 최저가에 가 있는 우량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SK에코프렌트가 새롭게 가격 포인트에 올렸습니다. 시세표예요. SK에코프렌트 지속적으로 6만 7천 원대에서 7만 원 선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새롭게 SK에코프렌트를 시세표에 올려드렸습니다. 바디프렌드 연중 최저가로서 저평가주로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2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큐라티스 7,800원 맞추면서 한 주간의 시세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아직 이 시장을 들어올릴 만한 뭔가 이런 냉기를 풀어줄 만한 따뜻한 부분들 그런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좀 냉랭함이 계속 그려지고 있지만 이 속에서 투자 기회 찾으려는 노력들 계속 저희 멈추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공부도 필요해 보입니다. Q&A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다가가 보시죠. 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 장외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유튜브 댓글 지금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댓글 남겨주셔도 저희가 소장님께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접수된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규 주식 취득 시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냐라는 건데 소장님 일단 이 질문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산 가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발행가가 500원짜리다, 액면가가. 근데 취득가액은 예. 만원이다. 예. 그러면 취득가액으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 그래서 이 질문자가 요청하는 내용이 네. 내가 주식을 거래한 가액, 산 금액이죠. 가액을 네. 취득가액으로 봐야 합니까? 봐야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행가액이 액면가 500원짜리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5만 원 하지 않습니까? 4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상장 주식도 일반 주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주의 주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현실의 주식이다. 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대부분 액면가 기준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산정 가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발행가액, 취득가액 말이 어려운 거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가에 샀다? 그러면 우리가 산 가격으로 네. 봐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이 의미로서 네, 이해해 볼게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증권 계좌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인데 실은 우리가 증권 계좌 보면 비상장은 영혼으로 나옵니다. 오.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샀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데 평가액은 제로로 나옵니다. 아직 비상장이기 때문에 예. 제로로 나옵니다. 절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은 아직 상장돼서 가격의 평가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증권사 계좌에 제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비상장이기 때문에 영원으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한 거일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살펴보죠. 주식 매수 청구권이 뭔지 궁금합니다. 예, 바로 비상장 주식에도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회사의 합병이라든가 병합, 네.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 나 이거에 반대해 나의 주식을 사가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외 주식도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가 있다. 이 점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 비상장에서도, 그러니까 멀리 우주의 주식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보여지네요. 자,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갑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장외 주식의 가장 큰 기준 뭘까요? 개인적으로 비상장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대기업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력. 기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래의 성장성 아니겠습니까?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 기업이 미래의 성장성이 있다면 저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장 큰 기준점은 뭐냐면
과연 이 회사가 상장을 할 것인가? 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상장 회사가 정말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시장의 지배력도 좋은 귀뚜라미 보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귀뚜라미 보이는 경동 나비에는 상장했지만 귀뚜라미 보이는 아직도 비상장 주식입니다. 이런 애다 주식 사면 안 됩니다. 왜? 상장을 가지 않기 때문에. 가족 중심의 경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의 분산 여부도 확인하고 반드시 상장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그 회사는 대기업도 갖고 있지 않는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또한 시장의 지배력, 미래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비상장 주식은 성공할 수 있는 첫단추를 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술 그리고 성장성 이 지표를 보고 여러분도 기업을 바라보는 눈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자, 장외 주식 시장에선 큰 관심을 못 받았는데 오히려 상장한 뒤에 좋게 좋게 우리에게 좋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있죠. 많지 않을까요? 많이 그렇죠? 있죠.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죠? 정말 좋은 기업들은 상장 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맛있는 식당 네. 내가 말하기 전에 다 알고 있다. 이미 유명해져서 더 유명해지는 그렇죠. 거니까. 우리가 네이버에 여의도 맛집 치면 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찬가지로 유명한 기업들, 특히 성장성이 눈에 띄는 기업들은 이미 장외 주식에서도 눈에 띄게 네. 주식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또 유명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비상장 주식에 있어서 어떤 기업이 또 지금 각광받고 있는지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장외 주식 시장에서도 이 평단 낮추기에 가장 유명한 방법이죠.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 낮추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올 4월장부터 하락장이 연속으로 이어왔습니다. 예. 5월장이 지하 몇 층인가? 6월장은 몇 층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이 매수 시점인가? 매도 시점인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큰 흐름의 형태를 봤을 때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둘 해결될 때 시장은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에 주식을 편입해서는 난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물타기 전략은 시장의 턴어라운드, 유턴하는 모습, 상승의 곡선이 나온 시점에 물타기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도 기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물타기 전략은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은 주식이 상승하는 시점을 잡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의 그 힘, 그 파동의 첫 구간에서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판단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그때가 된다면 저희도 같이 좋은 기회 여러분 정말 잘 잡으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Q&A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 밖에도 궁금한 점 있다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이 유튜브 채팅창도 놓치지 마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장님의 강의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잠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지금 참 투자라는 걸 하기가 겁이 나는 시기이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상황 속에서 장외 주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근데 오히려 더 빛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도 가치 있게 빛나야죠. 네, 소장님 그렇습니다. 어떤 관점, 어떤 전략 보고 개인적으로 계실까요? 하락장, 지금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네. 하락장에서는 거래소 코스닥으로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게 장외 주식입니다. 장외 주식은 지금 상장돼서 가격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앞서 말한 대로 증권 계좌에 빵원으로 잡혔습니다. 아직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 어떻게 보면 하나의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체력이 약화되어 있는 시장 아닙니까?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주식은 장외 주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자기 일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게 바로 장외 주식입니다. 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점심 가격을 아끼기 위해서 5천 원짜리 밥을 먹거나 4천 원짜리 밥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일만 증권 계좌에서 하루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마이너스 나고 있는 상황보다는 예. 이 장외 주식은 마음 편하게 상장되는 시점의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체력이 약화되어 있고 하락장에서는 그래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장 큰 장점은 일일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거래소 코스닥처럼 매일 가격 시세를 보는 게 아니라 상장되는 시점이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적합한 재테크 수단은 바로 장외 주식이다. 이유는 이만큼 탄력적인 시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 주식이 만 원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장외 주식뿐이 없습니다. 거래소 코스닥인 지수들이 1,000포인트, 10,000포인트가 갔을 때 가능한 일이지만 바로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은 정말 종목만 잘 선택하면 탄력성이 무한합니다. 1,000원짜리가 만 원도 갈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 1,000원짜리가 0원으로 제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현재적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언제 장이 살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적 성장 가치에 투자는 이 장외 주식 시장은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리스크 문제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전쟁의 이슈가 터질 때마다 주식이 출렁거립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현재적 가치가 평가받지 않는 시장에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일일 뉴스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왜? 장기적 투자다. 이 저축 상품으로서 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저평가 있는 종목들을 첫째 아들에게 100주, 둘째 아들에게 200주 이렇게 사주는 전략으로 매달 네. 주식을 평가되어 있는 우량주를 사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외 주식은 한꺼번에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매달 저축처럼 내 인생의 퇴직금처럼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한 달에 30만 원도 살 수 있는 게 장외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10년 후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결혼할 때 팔 수 있는 주식, 그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집을 살 때 도와줄 수 있는 주식을 선물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장외 주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락장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장에서는 이 장외 주식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고 빛나는 주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외 주식은 안정성, 성장성, 이 수익성 세 가지 삼총사를 갖춘 기업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현재 시장에 지배하고 있는 이커머스 주식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연 올해 상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지만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면 이런 주식들은 또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앞서 말한 종목 중에서 이렇게 혹한기에도 기관이 투자한 기업들은 분명 뭔가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관이 투자했다는 것은 개인이 선택한 것보다 기관에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선택한 기업의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로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지금이 위기 속에 찬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기 속에 찬스가 있다. 그러니까 장외 주식은 진짜 긴 호흡으로 좀 이렇게 내 아이에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부의 연속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려보는 전략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네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이런 하락 구간에 있어서도 꼭 힘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장외 주식 풍성한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